저는 아직도 마음이 좀 쓰리거든요. 앞선 사연의 그 명품 카디거. 어떻게 다시 받을 수는 없을까요?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우리 이 법에서는 이 법적 안정성, 거래 안전을 중요시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거든요. 왜냐하면 물건을 산 사람은 이게 아무런 이제 과실도 없고 또 이걸 모르고 살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설령 이 판매한 사람이 이제 권한이 없는 자라 하더라도 이 양수인 같은 경우에 선의 취득 규정이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취소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네. 언제냐면 이 아들이 미성년자일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했을 경우에는 빨리 가서 취소하면 그걸 다시 찾고 이제 2만 원 더 돌려주면 아이고, 되겠죠. 근데 어머니가 파셨으니 뭐 미성년자 아니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면은 돈 안 된 물건을 구입하면 그 작물이잖아요. 이거 구입한 네. 거를 걸렸을 때 다시 돌려준다고 하던데 맞나요? 그렇죠. 이제 이 선의 취득의 예외 규정이 있는데 네. 이 물건이 이제 도품인 경우, 도난품인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가 2년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. 만약에 중고 거래에서 이제 물건을 샀는데 고가품인데 지나치게 싸다. 아니면 이제 명품인데 보증서가 없다. 그럴 경우에는 이게 도난품일 수도 있고 혹시 이제 본인이 이제 작물 취득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을 구입할 때는 신중하게 이제 생각하신 네. 다음에 이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엄마가 판 그 중고마켓에서 판 명품 카디건은 그냥 물건으로 갔네요. 싹싹 빌고 잘 얘기하면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. 어떻게 보면 인간사. 그쵸? 저도 그분이 잘 얘기했을 때 이 인지상정상 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법적으로는 사실은 쉽지가 법적으로는 안 돼요. 근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 중고거래 특성상 우리가 인터넷에서 중고거래를 할 때 아는 사람한테 사고 파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. 거의 없죠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아들과 엄마의 관계 이런 것들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죠. 그리고 엄마가 또 우리 아들이 안 입어서 파는 거다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네. 이 사람은 이 가디건을 선의 취득한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나중에 와서 억울하다고 돌려달라고 해도 그 반환 요청에 응하지 않으셔도 크게 법적으로 사실은 문제가 없게 됩니다.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함부로 물건을 팔거나 남에게 줘버리는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그랬군요.